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392페이지입니다. 392페이지 15번 문제죠. 매도인의 담보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잘못된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아, 일단 4번을 보시면 매매 목적인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해요. 일부 타인의 권리이면 아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은 청구할 수 있죠. 그렇지만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으므로 타인에게 속하고 잔존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아기의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해지권 행사할 수 있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담보 책임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아기의 매수인이 할수 있는 거 정확하게 숙지해 두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16번입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자가 그 전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그러면 전부 타인의 권리죠?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는 아기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아기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2번.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저당권 행사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아기인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아기의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매매 목적인 권리 전부가 타인에 속하의 권리의 전부를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게. 자, 그러면 매수인 선이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손해배상 원칙적으로 이행이익 배상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만 실내이익 배상. 그 외의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이행이익 배상.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선의의 매수인에게 실내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 X가 되는 거죠. 4번. 매매 목적 부동산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자, 전세권에 의한 제한이죠. 선이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계약의 목적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선의의 매수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5번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해요. 제척 기간이 1년인데 만약에 매수인이 악이라면 매매 한 날로부터 1년이고요. 매수인 선이라면 안 날로부터 1년이거든요. 따라서 선의의 매수인이 안 날로부터 1년이니까 손해배상 청구권은 계약 한 날로부터 1년 내 행사되어야 한다. X죠. 따라서 옳은 것은 2번이고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17번입니다. 갑은 을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여 상가용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법령상의 제한으로 건물을 신축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토지의 오염으로 통상적인 사용도 기대할 수 없었다. 다음 중 옳은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자전거를 샀는데 그 자전거가 브레이크가 들지 않아서 탈 수가 없는 자전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자전거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거죠. 근데 땅을 샀는데 그 땅을 계획대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다면 그것도 뭐예요? 목적물에 하자. 물건 하자는 거죠. 다시 말하면 땅을 샀는데 그 땅이 남의 땅이다. 그럼 권리의 하자가 있는 거고 땅을 샀는데 이전 등기 받긴 받았는데 원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다면 그것은 뭐죠? 목적물 물건의 하자인 거죠. 따라서 1번 토지에 대한 법령상의 제한으로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면 이는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겠죠. 2번. X 토지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언제나 항상 목적물의 인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X입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매매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겠죠. 3번. 갑이 토지가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계약 체결 시에 알고 있었더라면 을에게 알고 있었더라도 을에게 하자 담보죄 물을 수 있다. X입니다. 자, 왜냐하면 토지에 오염되어 있다. 토지를 목적도로 사용할 수 없다. 물건의 하자고요.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으려면 매수인은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하거든요. 따라서 3번은 X죠.
4번. 갑이 토지의 목고요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X입니다. 선의고 무과실이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겠죠. 5번. 갑은 토지 오염 사실 안 날로부터 1년 내 언제든지 을에 대하여 담보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자,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 제척 기간은 1년이 아니라 6월이거든요. 따라서 안 날로부터 6월, 6개월이기 때문에 5번도 X가 되고, 따라서 맞는 것은 1번이고 1번만 답이 되는 거죠. 18번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이 수량 지정 매매인데 그 부동산의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자, 만약에 지금 보시면 수량 부족이잖아요. 그러면 악의 매수인에게는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죠? 수량 부족이니까. 매수인이 선이라면 대금 감액도 청구할 수 있고 해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1번.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19번인데 번호가 1번으로 되어 있네. 그죠? 1번. 수량을 지정한 매매 목적물 일부가 멸실된 경우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죠. 자, 일단 1번을 좀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수량 부족에 대해서는 수량 지정 매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수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담보 책임을 물으려면 항상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수량 지정 매매인 경우에만 수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량 지정 매매가 뭐냐? 1. 수량을 지정한 매매란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정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게 수량 지정 매매고, 그래서 평당 얼마기 때문에 얼마다. 이렇게 계약한 경우를 의미하고요. 이렇게 수량 지정 매매여야 수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1번은 맞는 거죠. 자, 2번이 답이죠. 왜냐하면 악의 매수인이 할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계약의 해제.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대금감액 청구.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에 해제와 손해배상이죠. 따라서 수량 부족에 대해서는 악의 매수인에게도 얘는 아무것도 인정되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2번. 악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19번입니다. 하자 담보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일단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담보 책임은 부담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만약에 그러한 물건 등의 하자로 인해서 손해가 확대됐을 때그 손해배상금을 결정할 때는 그 확대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매수인 측에 과실이 있다면 그 과실만큼 금액을 감액해야 되겠죠. 따라서 5번.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으로까지 맞아요. 하재 발생 및그 확대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수 없다가 아니라 손해배상을 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따라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20번입니다. 불특정물의 하자로 인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매수인의 권리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른 거죠. 자,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선이고 무과실이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만약에 이것이 종류물, 특정물이 아닌 경우라면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완전물 급부 청구해가지고 완전물 급부 청구권도 인정이 되고, 문제에서 불특정물이 하자 특정물이 아니다 종류물인 거죠. 그러면 매수인은 기역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요. 네번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리을번 완전문 급부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은 4번이고요. 대금 감액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은 4번이죠. 21번이죠.
갑은 경매 절차에서 저당 목적물인 을소 엑스토지를 매각받고 그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자, 일단 경매의 경우에 우리가 조심할 것은 뭐냐면 3번부터 생각해 보자고요. 자, 우리가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라는 거죠. 따라서 매매 계약이 무효라면 담보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경매 절차가 무효라면 담보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3번은 맞는 질문 항상 조심하시기 바라고 모든 책임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유효함을 전제로 한다는 항상 가져가셔야 되겠죠. 자, 경매에 대해서 우리가 경매에 대한 담보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뭐냐면 첫째, 원칙적으로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다. 1번. 그럼 뭐죠?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있는 거죠. 1차적으로 이러한 담보 책임은 매도인인 채무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채무자가 완전 개그지면, 2차적으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4번. 담보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갑은 을의 자력 유무를 고려함이 없이 곧바로 배당 채권자에게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게 담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무자력이어야 하므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22번입니다. 경매를 통해 X 건물을 매수한 갑은 매각 대금을 완납하지 않고 X 건물을 을 소유 Y 임야와 교환하기로 을과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거죠. 일단 교환에 대해서도 물론 뭐가요? 담보 책임하는 규정이 적용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아직 매각 대금을 완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에게는 그 물건의 소유권이 없습니다. 그래도 타인 소유물의 매매가 유효한 것처럼 타인 소유물의 교환 계약도 유효할 테니까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만약에 2번처럼 갑을에게 X경 소유권을 이전할 수가 없다면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도 그때는 선이라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2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매각대금을 완납한 갑이 을에게 X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갑은 X 건물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 책임을 진다. 왜요? 교환에 대해서도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는 규정이 적용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 우리가 침묵이 기망이고 사기가 되기 위해서는 고지 의무가 존재해야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물건에 관한 시가를 침묵했다는 것은 사기가 아니죠. 왜요? 알려줄 고지 의무가 없으니까요. 따라서 5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겠죠. 답은 3번입니다. 너무 쉬워요. 왜요? 호박에다가 줄구면 수박으로 안 바뀌는 것처럼 교환 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래서 그 계약 자체가 매매로 바뀌는 것은 아니겠죠. 따라서 3번. X 건물과 Y 임야의 가격이 달라. 을이 일정한 금액을 보충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매매 계약이 성립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고요. 답은 먼저 3번이 되는 거죠. 24번입니다.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 청구권 보존에 가등기에 맞춰진 갑소의 X 건물에 대하여 병이 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매 절차에서 매각 등을 완납한 정명의로 X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졌다. 매각 대금 병에게 배당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답은 너무 쉽죠. 모든 책임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거죠. 따라서 2번 경매 절차가 무효인 경우 정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2번인 거죠. 24번입니다.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이것도 너무 쉬워요, 그죠? 자, 1번과 2번인데, 자, 환매 특약은 본 계약과 동시해야 되고요. 환매에 관한 부기 등기는 이전 등기와 동시해야 되는 거죠. 또 환매에 관한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물론 대항할 수가 있을 테니까, 1번. 부동산에 대한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됩니다. 25번입니다. 부동산 매매에서 환매 특약을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죠. 2번 중요하죠. 환매 기간을 정한 땐 다시 뭐 하지 못합니까? 연장하지 못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4번, 환매 기간은, 부동산은 5년을 넘지 못하고, 또 약정 기간이 없으면 부동산은 5년이 되니까 4번도 뭐죠? 맞는 지문이겠죠. 답은 3번인데, 한번 보시면, 매도인이 환매 기간 내 환매 의사 표시를 하면 그는 그 환매에 의한 권리 취득에 등기를 하지 않아도, 환매에 의한 권리 취득에 등기를 안 했다면 이 사람은 뭐가 없는 거죠? 소유권이 없는 거죠. 따라서 그 부동산의 가압류 집행한 자에 대하여 권리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고, 다시 말하면 등기를 해야 물권을 취득하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26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2억 상당 건물을 의뢰토지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을로부터 1억 원을 보충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은 틀린 거죠. 자, 교환은 조문 자체가 없습니다. 매매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이 되는 거죠. 따라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매매 계약에 인정되는 것처럼 교환에도 인정이 되겠죠. 그래서 2번. 갑과 을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느나 서로 하자 담보처럼 지지 않는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27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X 건물을 을의 Y 토지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을에게 8천만 원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옳친 것,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물론 교환도 쌍무 계약이고 채무 불이익이 있으면 계약을 뭐할수 있겠습니까? 해지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3천만 원의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채무 불이행임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2번, 을은 갑의 보증금 미지급을 이유로 교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X죠. 그러니까 교환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매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큰 문제는 없어요. 28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X 건물을 을 소유 Y 토지와 소로 교환하기로 합의하면서 가액 차이로 발생한 보증금 지급에 가름하여 Y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이행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이 좀 옳은 거죠. 그러면 지금 보증금 대신에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를 이행 인수하기로 했으니까 뭐만요? 보증금 줄 필요 없는 거죠. 그 채무는 나중에 자기가 갚으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2번, 갑이 보증금을 제외한 X 건물의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 의무를 한 것이 된다. 맞죠? 왜요? 계약을 하면서 보증금 대신에 Y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이행 인수하기로 특약을 맺었으니까요. 그래서 옳은 것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1번입니다. 교환 계약은 쌍무 계약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고의 과실 없이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는 위험 부담 문제가 발생이 되므로 1번은 뭐죠? X가 되고요. 3번, 교환은 매매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이 되므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되겠죠. 4번, 갑이 피담보 채무 변제를 게을리하여 저당권에 실행될 염려가 있어 을이 그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을은 교환 계약을 뭐할수 있겠습니까? 해지할 수 있겠죠, 물론. 그 다음에 5번. 자, 사기가 되려면요, 기망행위가 위법해야 됩니다. 따라서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고요. 자기 물건의 시가를 높게 부르는 것만으로는 위법한 기망행위를 할 수는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 물건의 시가를 높게 고지한 것만으로는 뭐가 될수 없습니까? 사기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5번. 을이 시가보다 조금 높게 Y 토지의 가액을 고지해서 갑이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사기가 아니니까 갑은 을에게 불법 행위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지문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옳은 것은 2번이고 2번이 답입니다.
29번입니다. 갑은 자기 X 토지를 3억 원의 을에게 매도하면서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유하기로 약정하고 을이 X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4번 보시면 만일 갑의 환매 등기 후 병이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다면 을은 환매 등기를 이유로 병의 X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X인 거죠. 환매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을은 병에게 뭘 해야 돼요?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답은 뭐죠? 4번이 됩니다. 30번입니다. 부동산의 교환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합니다. 기억, 교환 계약은 유상 계약이고 쌍무 계약입니다. 니은번,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도 여전히 교환 계약이지만 그 보증금 범위 내에서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되므로 니은번도 맞는 지문이죠. 디귿번, 매도의 담보 책임 교환의 당사자에도 적용되니까 디귿번도 뭐죠? 맞는 지문이죠. 1번이 X예요. 그죠? 자,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물건의 가격을 고지하지 않은 거 기망 아닙니다. 두 번째, 또 높은 가격을 부르는 거 이것도 뭐죠? 위법한 기망이 아닙니다. 따라서 단순히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 침묵하거나 단순히 목적물의 가격을 높이 불렀다는 이유만으로는 뭐가 될 수는 없습니까? 사기가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1번.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으로 간섭을 한 것이다. X가 되고요. 따라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에서 3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매매에 관한 문제 다 풀었고요. 임대차에 관한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 기본 문제입니다. 1번. 지상권과 임차권의 차이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이죠. 자, 일단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은 1번. 지상권은 물권이고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따라서 지상권은 자유롭게 임도, 임대, 양도, 담보 제공할 수 있고요.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양도 전대하지 못하는 거죠. 따라서 임차인의 지위가 지상권자의 지위보다 어떻게 해요? 상대적으로 약하겠죠. 4번입니다. 자, 지상권은 원칙적으로 무상입니다. 무상이 원칙이니까 지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지만 임대차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임대차와 사용대차의 차이점은 무상이냐 유상이냐 문제이니까요. 답은 5번입니다. 자, 지상권자에게는 지상을 매춘고 인정됩니다. 임차권자, 특히 토지 임차권자에게도 지상권자와 마찬가지로 지상을 매수청구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5번. 지상권자는 지상권 소멸 후 투하 자본의 회수 방법으로 부속물 수급권과 매수 청구권을 가지나 임차권에는 매수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2번 문제입니다. 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거죠. 자,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입니다. 따라서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어요. 다만, 임차권에 관한 등기라면 임차권도 채권인데도 불구하고 대항력을 갖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임차권에 관한 등기를 하게 되면 임차권 자체가 채권에서 물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대항력만 취득할 뿐인 거죠. 따라서 4번, 부동산 임차권을 등기하면 그때부터 임차권은 물권이 된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1번입니다. 아, 3번입니다. 임대차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거죠. 자, 1번입니다. 자, 임차권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학력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건물 등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의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아도 건물에 관한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1번.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경우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이 지상 건물을 등기하더라도 제3자에 대하여 토지 임대차 효력을 추정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2번과 3번입니다. 자, 임대인은 임차인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줄 의무가 있죠. 따라서 고장난 곳이 있으면 고쳐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임대인의 보전행위에 대해 임차인은 거절하지 못합니다. 2번은 맞는 거죠. 다만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서 임대인이 보전행위를 하고 이러한 임대인의 보전행위로 인해서 임차인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 3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면제나 계약 해지권에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임차물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치를 기타 사유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자, 사용할 수 없어야 임차인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4번은 뭐죠? X가 되고요. 5번도 X입니다. 자, 왜냐하면 임대차는 이기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건물 기타 공작물 임대차는 일반적으로 월세죠. 따라서 2년분이 아니라 2기분이기 때문에 5번도 X가 되네요. 4번 문제입니다.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요. 자,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동의 없이 양도 전대가 이루어지게 되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4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임차인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넘겨서 5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을 보시면, 자, 우리가 건물 등의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를 해서 부속시킨 물건에 대해서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차임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지당한 경우에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없겠죠. 1번. 임차인의 차임 지급 불이행으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청구를 가진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되네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6번부터 임대차에 관한 문제를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